오빠 생각에 전주를 좀 보겠습니다. 전주는 맨 밑에 줄 13번째 마디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전주가 되겠습니다. 전주 계명을 치실 때는 그 음을 보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치는 방식이고 조금 바꾸어서 치는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치신다면은 파파파미레 이렇게 시시렐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음을 그대로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낮은 음을 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높여서 여기에 이제 파샵이 있죠. 파샵이. 근데 이제 지금 이 노래의 조는요. D조입니다. D조라는 것은 레부터 레까지 되는 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본 음계 여기는 우리가 다장조와 사장조가 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D조는 파라는 음과 도라는 음을 샵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 모양 자체가 한 칸을 이렇게 더 가서 두 칸을 더 가서 이렇게 짚어주게 됩니다. 손이 이제 우리 직계손이 보통 여기를 많이 짚었지만 손 전체가 이렇게 한 칸을 더 가는 거죠. 더 가서 이렇게 짚어주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샵은 1분순이 맨 아래 여기를 이제 누르는 거죠. 파파파 하고 미는 이제 이쪽이 됩니다. 2번 줄의 오 포지션 혹은 그냥 손을 떼면서 미를 쳐도 괜찮습니다. 이게 미가 들어가죠. 미래. 그 다음에 시는 이제 여기 3번 줄의 사 포지션 여기가 시가 됩니다. 근데 역시 2번 줄을 떼고 쳐도 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레가 들어가죠. 레라. 계바늘을 사용한다면은 파파파미레 손을 떼면서 시시레라 손이 되죠. 평상시 쓰던 손을 안 쓰고 손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D조일 경우는 손이 이렇게 맞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D조 연결을 하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파파미레 시시레라라레파미. 그다음 나는 새끼손을 쭉 뻗어서 오 포지션입니다. 라고 레가 들어가죠. 2번 손이 들어가죠. 레.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것을 한 옥타브를 올려서 치고 싶다. 그러면 손만 그냥 이동을 해버리면 됩니다. 손만 그냥 이동을 해서 좀 전에 여기서 쳤을 때 이제 여기가 하나 두 번째 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2 포지션, 점이 두개 찍혀있는 이12 포지션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손이 원래 이제 여기는 개방현 자리고요. 개방현. 원래 손은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는데 한 칸을 더 간다 했으니까 14에 이제 직계손이 간다는 거죠. 여기서 치면 이제 개방현이 없으니까 이 손이 다 눌러줘야겠죠. 만약에 8을 친다면은 이게 그대로 이렇게 14 포지션입니다. 미가 이제 요리 들어가야죠. 레는 이게. 다시 볼까요? 14 포지션. 미는 17 포지션이 되겠네요. 레는 이제 두칸더 아래 15. 그렇죠? 파파파 미레
C는요 올라가야 됩니다. 요선이 올라가야 됩니다. 개방이를 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16음이네요. 3분의 1에 라는 1분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파파파 미레 시시레 라 이렇게 됐습니다. 파파 미레 그 다음에 시시레 라그 다음에 라 레가 되죠. 레 파는 1분손 내려갑니다. 파 미는 3개손 올라가죠. 미 그다음 라는 내려가서 라 레는 2분손 이렇게 되겠죠. 다시 세 번째 마디 보시면은 처음에 미 이제 라죠. 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 레는 여기 파는 내려가고 미는 새끼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라는 새끼손 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레는 다시 2분손이 가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여기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손을 옮겨서 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손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냥 밑에서 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또 다른 방식을 치는 것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